4K 영상을 FHD로 뽑을 때 영상이 흐릿한 것 같다.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건 단순히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로 영상이 흐릿한 것 같이 출력되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4K는 4K로, FHD 시퀀스는 FHD로 출력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4K 시퀀스나 4K 소스를 FHD로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보통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프리셋에서 유튜브, FHD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유튜브 FHD 프리셋으로 출력을 하고,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만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 두 가지 영상에서 같은 프레임을 캡처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1000% 10배를 확대를 해서 글자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기본 프리셋으로 출력을 했을 때, 그리고 두 번째, 한 가지 옵션을 더 만져줬을 때, 첫 번째, 두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. 자세히 보시면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두 영상은 사이즈도 같고 비트레이트도 같고 용량도 같습니다.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?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. Use Maximum Render Quality, 최대 렌더 퀄리티. 이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와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입니다. 네, 그렇다면 4K 시퀀스를 4K로 뽑을 때, FHD를 FHD로 뽑을 때는 어떨까요? 제가 4K를 4K로 뽑을 때 이 옵션을 껐다 켰을 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껐을 때, 그리고 두 번째는 옵션에 체크를 했을 때. 보시면 알겠지만 시퀀스와 같은 사이즈로 결과물을 뽑아낼 때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. 4K 시퀀스나 소스를 FHD로 뽑을 때는 무조건 Use Maximum Render Quality, 이 부분에 체크를 하고 뽑아야지 제대로 된 화면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예민한 사람에게는 결과물이 흐릿하거나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Use Maximum Render Quality, 최대 렌더 퀄리티로 결과물을 뽑는 것. 이 한 가지를 꼭 체크를 해놓고 뽑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리뷰도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